안녕하십니까. 강영철입니다. 산호초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 합니다. 실제로 제가 이 산호초가 형성되는 방법 같은 것은 제가 사실 별도의 어떤 영상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이 영상 때 그것이 먼저 나갈지 이게 먼저 나갈지 제가 자신이 없어서 우선 이번 영상에서는 산호초의 일반적인 이야기만 드리고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이 산호초를 잘 보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이 산호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산호초의 어떤 다양성, 그 다음에 아름다움, 그 다음에 이 산호초에서 서식하는 어종이 어떤 게 있는지, 그 다음에 산호초의 이 풍요로움을 방해하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이 수중 환경, 산호초의 어떤 위협이 되는 것 중에서 자연적인 것과 인위적인 것이 있다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산호초가 해양 환경뿐만이 아니고 저희들 인류의 어떤 전체적인 환경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 산호초에는 이 전체 해양 약 25%에게 서식지를 제공합니다. 거기서 살고 산호초에서 먹이를 구하고 그래서 이 해저면 전체에서 산호초가 차지하는 면적은 극히 작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25%에게 서식처를 제공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통계 수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생물체의 이 창고 역할을 하는 이 산호초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코랄 리프 이렇게 부르죠. 산호초. 그거보다는 바이오틱 리프, 생명초, 물초 이렇게 부르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고 결국은 이 산호초가 바다에서 워낙 많은 생명에게 먹이와 생활 서식처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것을 흔히 바다 우림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산호초에는 대략 얼마나 많은 어류가 서식하고 있는가? 그 앞에서 제가 25%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전 세계에는 현재 발견되어 있는 어류 종류가 약 2만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4천 종 이상이 이 산호초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저희들이 보고 있는 다이빙을 하면서 보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어종들이 산호초에 있는 게 아닌가. 그러나 산호초 서식하는 물고기들은 이 대양을 떠다니는 큰 물고기들에 비해서 아주 사이즈가 작습니다. 그래서 수중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우선 REEF라고 하는 그 비영리 단체로서 그 산호초 환경 보호 기금이라고 하는 그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시켜드리고 수중 환경을 위협하는 요소에는 자연적인 과 인위적이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왜 수중 환경을 보호해야 하는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는 리프의 홈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큰 사진과 함께 보여드리도록 산호초에 위협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자연적인 것과 인위적인 것이 있겠습니다. 2013년 7월에 이 국제 산호초 심포지움이라는 게 열렸습니다.
이게 여기 닥터 클라이브 윌킨슨이라는 친구가 말하기를 전 세계 산호초의 10%는 이미 회복 불능의 손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약 30%가 다음 10년에서 20년 사이에 소멸 것이고 다시 30%가 그 다음 30년 이내에 죽어간다는 거죠. 그렇죠. 이 21세기에 지금 현재 추세대로 가면 약 산호초의 50%가 괴멸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사실 굉장히 뭐 무서운 이야기인데 이 International Coral Reef Symposium이라고 해서 ICRS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매년 열리는데 2020년 열리려고 했던 이거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연기가 돼 2021년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산호초는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매우 작은 환경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수온, 광량, 오염, 혹은 강력한 조류가 발생한다. 이런 어떤 환경 변화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되겠습니다. 산호초의 변화를 봄으로써 우리 이 지구 전체적인 자연 환경에 미치는 적신호를 경계 발령으로 사용합니다. 산호초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아하 지금 이 지구 전체 환경에 문제가 생기겠구나. 그래서 뭐 지금 잘 알고 있는 것이 1998년 그 해수 온도가 증가하면서 사실 이때 이 몰디브에 있던 얕은 수심의 산호가 90%가 괴멸되고 산호의 백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그 오늘은 해양과 대양으로부터 산호초에 대한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호초가 생성되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은 별도의 영상으로 소개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수중 환경, 그리고 물에 대한 말씀을 준비해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